마감까지 전략,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 계속 나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도와주지 않고 있고. 어제 이어 오늘도 관망 심리는 여전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는 금통위라든가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질 거고 좀 대형주보다는 좀 테마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도 뭐 거기에 따른 우려감도 함께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마카오가 코로나 감염자 수가 또 증가하다 보니까 재봉쇄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여기에 악재가 더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하락세가 이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굵직한 이슈를 금통이라는 이슈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지수의 매도세를 살펴보면 뭐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600억 수준에서의 매도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뭐 한순간에도 바꿀 수 있는 수급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약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매도 주체에 대한 수급을 받아줄 만한 기관의 수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최근에 시장의 투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들의 하락세가 더 크게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통위의 금리 발표와 미국의 CPI 발표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공격적인 매매를 하신다라면 내일이나 목요일쯤에 흐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좀 1314원 선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정고점을 치고 올라갔다라는 점도 외국인들에 있어서 수급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좀 방안을 해서 좀 통화 스와프라는 얘기가 좀 이어진다라면 좀 안정을 찾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수급에 대한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좀 공포감이 아직도 좀 작용해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13일이 우리 시장의 향방을 가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적이라고 할지라도요. 어쨌든 수요일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점검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 보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참 엄두가 안 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약세폭이 차라리 한 번에 떨어지고 좀 반등을 해준다라면 투심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습니다만 좀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손절 대응하기 좀 늦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긴 터널 구간에서 한 70% 이상은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를 좀 재조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CPI 발표 전까지는 우선 좀 관망하시는 전략들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유주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는 사실 믿을 건 실적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면 결국엔 악재는 좀 지나가면서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포트를 좀 구성해 나가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요. 내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피드백을 드릴까 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해보셔가지고 금리 상승 시기의 투자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하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잘 가려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온라인 방송에서 많은 정보 잘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